포토샵에서 사진 한번 열어볼게요. 사진을 파일에서 오픈으로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 주시고,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쓸까? 예. 요 사진 한번 써볼까요? 네. 사진을 하나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컨트롤 A.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. 컨트롤 C. 복사를 했어요. 복사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캠퍼스 열어볼게요.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를 여는데 파일에서 New 그리고 넓이를 600에 높이도 예 600인 정사각형 형태의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. 그리고 예. 라운드 사각형. 예, 예를 들어서, 예, 라운드 사각형의 사진 합성하기라고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. 뭐 이름을 나중에 적어줘도 되고요. 아니면은, 지금 여기서 바로 적어줘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, OK 적용하시면은 열리죠. 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 나와 있죠. 여러분들 레이어 한번, 예, 보세요.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? 예, 백그라운드. 그리고 잠겨 있어요. 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워져요.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,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셀렉트 툴이 있긴 있는데, 요 안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커스텀 세이프 툴. 저번 시간에 그뭐 사각형 툴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 툴뭐 이런 것도 좀 했을 거예요, 그죠? 그 중에서 라운드 사각형 선택해 볼게요. 라운드 사각형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는 필 픽셀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은 레디어스라고 돼 있죠? 요거는 모서리 예, 둥근 크기. 예, 라운드 크기. 얘를 갖다 모서리는 한 20픽셀 정도로 선택 한번 해볼게요. 예,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라운드,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그죠? 이렇게. Shift 키를 눌러야지 정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지죠. 이 상태에서, Select 할 거예요. 셀렉트. 어떻게 셀렉트해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셀렉트 할 때. 그런데 사각형의 외곽만 선택할 거예요.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, 컨트롤 키를 누르고,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, 레이어 1번에 섬유질 박스 있죠? 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, 그 사각형의 라운드가, 예,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. 이 상태에서, 네, 에디트에서, 페이스 인투 하게 되면은 예, 라운드 안에 사각형이 예, 사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. 이렇게 요 안에서 예, 복사한 게. 그런데 좀 전체가 좀 보여지고 싶어요. 크기를 조절해야겠죠. 컨트롤 T 예,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갖다가 예,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마스크 개념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크기라든가 예, 또는 뭐 약간의 좀 변형이 가능해요. 보정도 좀 가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라운드 안에서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예, 요런 형태의 예, 라운드 형태로 이미지가 쏙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지를 라운드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. 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예, 보시게 되면은 뭐 폴리곤 툴, 다각형이라든가 또는 뭐 커스텀 쉐이프 툴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 있잖아요. 이런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. 하나 더 해볼게요. 레이어를 추가하고 제가 하트를 만들었어요. 예, 위에 옵션 보시게 되면은 하트 있잖아요, 그죠? 하트를 갖다가 예,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 그려놨어요.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섬유엘 박스를 클릭.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
페이스 인투 하게 되면은 예, 이런 어떤 모양 안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. 네. 이런 어떤 페이스 인투 기능이 잘 쓰면은 예,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.